조선시대 10만 인구가 살던 한양을 지켜주던 보호막. 600년의 시간여행을 떠나는 곳, 한양도성입니다. 인왕산 구간으로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경제정선의 그림의 배경이 되었던 곳이기도 한 인왕산은 화강암 덩어리들로 이루어진 바위산입니다. 이런 탓에 자연암반이 성벽 역할을 대신하기도 하지요. 웅장한 산세가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 거대한 두 개의 바위는 마치 스님이 장삼을 입고 참선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여 선바위라 불리는데요. 대자연이 빚은 기묘한 자태 때문인지 소원을 비는 치성토로 자리 잡았습니다. 조선 건국 당시 선바위를 성 안에 두느냐 밖에 두느냐를 두고 불교의 무학대사와 유교의 정도전 간의 논쟁을 담은 일화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창의문을 지나 백악 구간으로 이동합니다. 가파른 경사를 따라 끝없는 계단이 이어지는데요. 한눈에 들어오는 도심의 풍광에 마음까지 뻥 뚫리는 듯합니다. 백악마루에서 청운대로 내려가는 길, 상처를 입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이곳에선 무슨 일이 일어났었던 걸까요? 1968년 북한군 31명이 청와대 기습 공격을 목적으로 서울에 침투합니다. 그때 우리 군경과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죠. 열다섯 발의 총탄 흔적을 고스란히 안고 오늘도 묵묵히 역사의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해화문을 통과하고 낙산 구간으로 들어섭니다. 한양도성에서 가장 편하게 걸을 수 있어 데이트 코스로도 유명한 곳이죠. 한참을 걷다 보면 성벽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습이 모두 제각각인데요. 시대에 따라 성돌의 모양과 축조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초기에는 화강암이나 편마암 등의 자연석을 거의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크기가 달라 돌과 돌 사이의 틈은 작은 돌로 메웠는데요. 이후 직사각형에 가까운 돌로 다듬어 큰 돌에서 작은 돌 순으로 쌓아 나갔습니다. 숙종 때는 석재를 정사각형으로 규격화해 견고하고 치밀하게 쌓아 올렸습니다. 벽면이 수직이 되도록 했죠. 근대화된 축성 기술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00년 전 한양에는 10만 명 정도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8km가 넘는 긴 성곽을 쌓았을까요? 그 비밀도 이 성돌 안에 있습니다. 성벽에 새겨진 글자는 백성들의 출신지로 전국 각지에서 노역에 참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곽을 둘러본 뒤 한양도성 박물관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서울의 역사와 함께 많은 변화를 거친 한양도성. 이곳에서는 한양도성의 과거와 현재를 한눈에 만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사진과 문서 자료들은 우리를 시간 속으로 안내하는데요. 근대화를 거치며 부분 철거가 되는 등의 아픔이 있기도 했지만 오늘날엔 과거의 늠름한 모습대로 복원되어 새롭게 우리를 맞이하고 있죠. 과거 한양 사람들은 하루 만에 도성 한 바퀴를 도는 순성놀이를 통해 자연을 감상하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의 곁에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 한양도성. 순성놀이를 하며 서울의 역사를 온몸으로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요?